이제 우리가 캠핑에 덕질을 하는 거야. 형. 어? 아, 그게 준비하는 과정, 그게... 여행하는. 아, 이거 힘들어 죽겠네, 진짜 이거. 하루 종일 봐도 모르는 놈은 모르겠다. 구하길라! 야, 자연의 그런 웅장함. 와, 아니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높네. 뻥 뚫리는 거, 뻥 뚫리는 거. 진짜 난 처음이야. 아, 막 미치겠어, 막 잡고 싶고 더 두고 싶고. 끝판이죠, 끝판. 아, 파도 소리. 우리는 찐캠퍼! 야, 근데 매번 이제 전날에 되게 막 그 잠을 못 자. 아, 그래요? 너는 안 그래? 나는 이제 편하다, 형. 아, 형은 설레는구나. 나는 이제 좀 익숙해졌는지 이제 적응이 좀 돼서 막 좋은 꿈꿔, 막 꿈꿔. 아, 난 기대돼. 되게 기대되고. 이번 주는 막 내가 계획한 대로 이게 가보고 막 이런 게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것 같아. 뭐만 보면 TV 보다가도 저기 가볼까? 그래. 그렇지. 나도 막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막 검색해보고 또 막 찾아보게 되고. 사람은 좀 그렇게 그게 준비하는 과정, 여행하는 즐거움인 것 같아. 이게 이제 우리가 캠핑에 덕질을 하는 거야, 형. 제부도에 대해서 솔직히 알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부도라고 해서 난 솔직히 제부, 그러니까 저희 처형이 저한테 제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무슨 사연이 있나? 왜 제부도라고 그랬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 섬에 뭐가 있고, 그걸 또 찾아보니까 캠핑장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밀을 파헤치러. 일단 서울에서 이렇게 근거리에 또 이 한 곳에서 모든 정말 많은 걸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부도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와, 이게 전망대 같아, 전망대. 여기가 제부도 들어가는 초입인데 여기서 딱 한번 경치 보고 가라는 것 같은데, 전망대? 그러니까. 와. 우와. 바다! 가 아니라 이건 볼이다. 우와! 아! 그러니까 저 볼을 카메라로 쭉 당기면 뻘쭘이라고 해서 뻘쭘하지. 뻘쭘 타고 있어. 가자, 형, 빨리 가자. 빨리 건너가자. 야, 우리 한번 그러면은 이 바닷길이 지금 열려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 너는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길을 놨지? 참 대단한 것 같아. 걸었으면 한 30분 이상 걸렸겠다. 30분 정도 걸렸겠다. 근데 하루 두 번이라도 이렇게 차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덜 힘들고, 경치도 구경하면서 가고. 좀 천천히 가자. 이게 좀 구경해? 구경하면서 가자. 아, 저기 이제 케이블카. 저기다가도 저거를 기둥을 세워갖고 케이블카 라인을 만들었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지. 여기는 바다잖아요, 바다. 바다의 묘미를
느껴보고 싶어요.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바다에서 나오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또 먹어보고 싶고, 또 이 주변에는 또 뭐가 있을까? 그런 것도 좀 경험도 해보고 싶어요. 와, 이거는 뭐 사막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냥 예술이다, 예술. 아, 저게 형. 메바이네, 저게. 아, 저 바위 이렇게 솟아있는 거. 그래, 저거네. 야, 저게, 그래. 야, 저게 매처럼 생겼는데? 매? 응. 그런가? 가까이 한번 가보자. 그래. 조각품 같아. 작품 같아, 형. 망망대해. 요것만 툭 튀어나온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이게 조각품 근데... 같아. 이게 바위가 이렇게 된 건가? 이게 뭐지? 이게 연인들 많이 사진 찍고 가네. 아, 여기가 이게 유명한 데인 거 확실하네. 제부도 그러면은 메바이. 와, 아니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높네. 그래. 응? 이게 제일 끝판왕이네. 제일 크네. 이야. 경이롭다. 아니 이게 사람이 깎은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게 형 왜 메바이라고 그러냐면 저기 모양이 왼쪽 거 있지 저거. 저게 약간 매가 이렇게 앉아서 있어. 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매를 닮아서 메바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옛날에는 이 바위가 하나야 형. 통으로 하나였어. 그런데 이게 바람하고 파도하고 풍식되면서 침식되고 그러면서 이게 안에가 뻥 뚫린 동굴처럼 됐다고. 근데 그 안에 동굴에 있었을 때 그 동굴에서 매가 그렇게 살았대, 매가. 그래서 또 메바이라고 하는 또 설도 있어요. 난 정말 이게 도심 가까이에 이런 데가 절경이 있다라는 게 너무 정말 너무 새롭고. 그치? 와, 진짜 오길 잘했다. 너무 좋다. 그게 진짜 뭐 매가 이렇게 딱 앉아있는 그런 형상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딱 생각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매 모양도 닮았긴 닮았는데, 이야, 자연의 그런 웅장함. 너무 또 새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저기 조금 한번 가보자. 그래. 여기 좀 돌 수 있게 길을 해놨네. 이게 물이 여기까지 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지? 물이 깊으면 여기는 또 낚시하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까지 들어오기가. 와, 이게 뒷면은 또 정반대의 모습이네. 와. 오, 여기도 이렇게 다 깎아져가지고. 여기는 많이 깎여져 있네. 와, 진짜 마음이 확 트인다. 그냥 뻥 뚫리는 거 같아. 좋다, 너무 좋다. 파도 소리도 좋아. 발성 나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야, 화업은 아니다. 와, 좋다. 너무 좋다. 와. 옛날에 이렇게 학창 시절에 이렇게 바닷가 놀러 오면 저렇게 있잖아요. 바다 보이는 저 바위 쪼는데 저런데 괜히 기타 들고 그래, 앉아갖고 괜히 노래 탁 부르면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저기 딱 앉아갖고 내가 저기 한번 앉아볼게. 어떤 아니 형 앉아봐. 저기 나는 근데 기타 꼭 못 치는 애들이
코드도 못 잡는 애들 그냥 자꾸 그냥 찍잖아. 아, 와, 좋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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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바다에서 하는 또 야호는 정말 야, 너무 좋다. 어, 이제 물이 들어오네. 밀물 시간인가 보다. 물이 점점 차오고 올래. 가자. 야. 그 메바이는 처음에 운전할 때 멀리서 봤을 때 작잖아요. 멀리서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미리 여기 오기 전에 봤었을 때는 메바이가 되게 크다고 사진으로는 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멀리서 보니까 좀 작은 거예요. 근데 직접 앞으로 딱 갔을 때에는 되게 웅장해 보였고요. 이렇게 한 바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는 예술 작품 보는 것처럼 너무 예뻤어요. 이렇게 넓었다가도 다 이렇게 뾰족한 바위처럼 되고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 점의 미술 작품을 본 뭐 자연의 그 위대한 작품은 못 따라가겠지만 미술 작품을 본 것 같았어요. 야, 풍경이 좋네. 야, 완전 이국적인데? 그래. 휴양지 같아, 휴양지. 야자나무 그늘 밑에서. 와. 이게 많네, 방이. 이게 글램핑이 많이 있어. 안녕. 하이. 귀여워. 형, 우리가 여기. 오션이 글램핑 여기야. 글램핑. 와. 깔끔하네. 이 앞에는 이제 거실처럼 여기서 식사를 하게 돼 있나 봐. 돈 많이 들었구나. 이거 찾으려면 얼마나 들까? 저는 노후에 이런 거 좀 아담하게 꾸며서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저녁 때 이렇게 제가 좀 모여서 노래도 불러주고 좀 인생 얘기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 새파란 아니 새빨간 흰 구름 아니 먹구름 흐르네 아니 멈추네 오늘도 아니 내일도 즐거워라 조개잡이 가는 처녀들 아니 총각들 오늘 아니다. 들어가고 이렇게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긁으면 5cm 정도로만 그 밑으로는 네, 안 내려간다. 한 눈에 딱 보는구나. 이렇게 서 있어요. 세워져서. 저렇게 서 지금. 이게 큰 거잖아요. 네, 이렇게 서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숨 쉬는 거예요. 이거 내 거이고. 네. 네. 여기 바지락 한 마리가요. 한 시간에 물 1리터를 정화해요. 뭐? 정화해요. 정화시킨다고. 여기 뻘에서 물 오염물질이 육지에서 다 오염돼서 오잖아요. 그래. 다 정화작용을 하고. 잡으면 안 되겠네. 이거 바다 생명이 파괴되잖아. 아니, 계속 살잖아. 이게 바지락이 수명이 3년 정도, 2, 3년 살면 죽어요. 실제로. 그 새끼가 또 새끼 따서 또 오고 하니까. 많은 데는 이렇게 캐면 막 몇 마리씩 나오죠. 5cm? 이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서 있잖아. 3cm에서 5cm. 야, 이거 잘 봐야 돼. 이게 갯벌하고. 지금까지 하루 종일 봐도 모르는 놈은 모르겠다. 전혀 안 해봤어요. 진짜 전혀 안 해보고. 그게 돌이지. 그게 어떻게 조개라고 봐요. 전혀 그거는 처음 하는 사람은 그 구별해내기가 너무 힘들었고 나중에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지나서 그때 이제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돌인지 아닌지 조금, 아주 조금. 아, 있구나 진짜. 이렇게 나오네. 진짜 조금 요령 생기면, 어? 야, 요령 생기면 많이 가져가겠네. 조개라는 걸 알아냈을 때, 진짜 이건 뭐 바지락이고 뭐고 금 찾은 것 같죠. 금, 금 캔 것 같은 거. 보석 하나 찾은 것처럼. 아, 기분이 좋았어. 아니,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진짜 이거. 자, 잠깐 쉬었다 해요. 아이고, 아, 아니 형, 네. 이게 바지락이 네. 왜 어떻게 바지락이 된 줄 알아? 나도 그러고 본 게 이게 왜 바지락인 줄 나도 모르겠지. 모르겠니? 그것도 모르고 있어. 잘 들어봐봐. 네. 세계 최초의 바지는 몽고에서 유래됐으며 말을 타고 달리면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바지의 유래가 오늘날의 많은 형태의 바지를 낳게 됐는데 먼저 씨를 뿌리면서 입었던 바지를 씨바지라 불렀고 모든 사람들이 즐겨 입었다는 바지는 에브리바지 핫바지. 그리고 바지를 입고 락 음악을 불렀다 해서 바지락이라 불리었다 합니다. I wanna rock, 바지락! 바지락! 그거 있잖아, 나폴레옹이 독일 캐러 와서 여기가 아닌가벼. 아, 그래? 다 적응이 됐네. 여기도 아닌가벼. 이상해 아닌가벼. 이 갯벌이 아닌가벼. 손목만 나가고. 여기가 아닌가벼. 딴 데로 가자. 아유. 아, 딴 데로 가자. 여기 안 돼. 아, 저기도 포인터가 있을 텐데. 아. 자, 우리가 얼만큼 일했을까요? 짜자잔. 바지락이 우리 탕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저는 조금은 더 했어야 되는데 저는 한번 가면 저는 그냥 진짜 막 그 통으로 그냥 만선이다 이렇게 그냥 외치고 싶었는데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내일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또 그걸 또 이제 끓여 먹는 또 그게 있으니까 만족합니다. 조금 쉽시다 우리. 나 종아리 알배겼어요. 좋다. 좋다. 다 종아리 여기 알배겼어 지금. 좋다. 야, 산산하니까 잠이 스르르 온다, 스르르 와. 조개 캐는 게 쉽지 않네. 힘들다. 나는 그냥 막, 정말 막 캐면은 나오는 줄 알았어. 그래도 아무도 없는 그런 바닷가에 딱 몇 명이서 이렇게 조개 캐고 그러니까 좋기는 좋더라. 그래. 오늘 약간 평일이라 사람이 많이 없는 거야. 잠이 솔솔 온다. 서해가.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서해가 또 이런 낭만이 있네. 잠깐만. 지금. 1몰 시간이다.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 그냥 여기서 보면 안 돼?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방향이 틀려. 이제 깜빡했네. 빨리 지금 시간 없어, 빨리 와. 빨리 가야 돼. 진짜 깜빡했네. 일몰은 봐야지. 저문다, 저물어. 자기 보이는 수평선으로 그냥. 아까 물이 쫙 다 빠졌었는데 물이 이제 쫙 다 들어와 있네.
여기까지 지금 벌써 들어와 있어. 어? 아, 물 들어오네. 아, 저 해 저게 빨갛게 돼갖고 저기 딱 비치는 거, 바다 위에 비치는 거. 아, 주위가 탁 붉게. 응? 야, 점점 붉어지네. 아까는 조금 노랬거든, 형 색깔이. 아, 근데 장관이다 진짜. 노을, 멋있다. 나 노을 이렇게 바다에서 노을 본 게 진짜 난 처음이야, 처음이야. 이게 이제 얘도 우리를 낮 동안 쫙 비춰주다가 일 열심히 하고 근데 들어가는 길 아니야. 응? 우리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빼꼼 인사를 하면서 지금 싹 사라져주는. 노을 진짜 예쁘다. 그래. 제부도 아니 뭐 우리 뭐 진짜 무슨 막 서울 근교에 이렇게 노을이 예쁜데는 나 처음 와보네 진짜. 아 이거 안 왔으면 이거 어쩔 어쩔 쩔쩔쩔. 아 파도 소리 노을. 크, 노을을 보고. 이쁘다. 내 두 눈으로 그런 일몰을 본 건 처음이에요. 아 근데 현장에서 보니까 그게 이게 시간으로 이게 착착착착착착 없어지는 게 아 막 미치겠어. 막 잡고 싶고 더 두고 싶고. 근데 이 선셋을 이렇게 본 건 기억이 없어요. 끝판이죠, 끝판. 스쳐 창을 흔드는 바람 소리 쓸쓸한 시간입니다. 어둠 만들고 초를 태우며 나지막히 그대를 불러봅니다. 아 어떻게 없어졌어. 나도 몰래 꺼내본 낡은 없어졌어, 진이야. 그대가 너무도 많아. 안녕, 노라. 참아, 그립던 말 대신 바라본 밤하늘 때는 아스라이만 작은 별 하나 외로이 홀로 남아 깜빡입니다. 그대 고운 이름은 사랑입니다. 브라보. 아, 브라보. 야, 좋다. 아, 오늘 진짜 즐거웠다. 너무 아름다운 밤이다. 이 노을 안 봤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러니까요. 계속 있고 싶다. 야, 제부도 노을 고맙다. 그게 그 해가 하루 종일 우리한테 밝은 빛을 주고 일 끝나고 자기도 자러 가는. 뜻한 모습이잖아요. 더 잡고 싶었지만 그래 너도 쉬어라. 그래 우리 내일 보자. 내일 또 만날 수 있지. 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거를 다 버릴 수 있는 나쁜 것들은 다 같이 버려지는 듯한 느낌. 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이의 노래. 제가 노래하면서 그렇게 막 내 감성에 빠져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충분히 쉬고 다시 이제 저 해처럼 다시 이제 쉬었다가 다시 세팅해서 시작하겠지? 그런 느낌으로 너무 좋았어요.
저희들이 듀엣 이름이 환희진이라고 그런 음악 계획을 했던 계획은 관심이 없구나 전부 다. 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맥주 없어요 누구? 이야! 아시아시아시아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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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러 경찰 불러 아우 아래 아시아 목성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화성으로 아, 잘 다녀오겠습니다. 자. 목성도 갔다 오고. 야 장겼다. 아 이거 얘기 안 해놨어? 아 시크한. 아 등대네 등대. 어? 경쾌하고. 어 시원해.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멋있지 진이야. 오 좋아 좋아. 어.